8사단은 강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8사단은 전쟁 전에도 지속해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줄기를 이른바 인민유격대 난파 통로로 이용하면서 많은 수의 유격대가 태백산맥을 따라 후방지역 교란을 하고 있었거든요. 8사단은 그래서 전쟁 직전까지도 유격대 소탕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8사단은 전투병력이 전부 산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하게도 경계병력도 적은 상황이었죠. 일부 북한 유격대들은 감자나 호박을 말린 군용식량과 마초를 현물세 형식으로 걷어들여 상당한 양을 비축하여 계속해서 국군을 괴롭혀 8사단은 당시 제10연대, 제21연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0연대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고 제21연대는 3척에 주둔하고 있었죠. 이때 제10연대의 임무는 전방 경계였고 제21연대는 후방에서의 유격 대토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 제5사단의 포격이 이어진 겁니다. 8사단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이날 영동 일대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몇몇 증언에 의하면 천둥 번개인 줄 알았더니 포격이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북한군 제5사단이 광범위하게 포격을 하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정동진의 북한군 6전대가 배를 활용하여 상륙하고 있었습니다. 8사단은 전혀 상황 판단이 안되고 있었죠. 포격과 상륙이 끝나자 북한군은 출범국도 축선을 따라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조공으로는 서림리와 남양리의 계곡 접근로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사단은 소대와 분대 단위로 경계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38도 분계선을 경계하고 있던 국군 전방 5개 중대는 겪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적의 화력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분계선 남쪽에 준비된 주 저항선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병력이 분산된 상황이고 북한군 보다 병력이 적은 상황인데 여기서 전쟁이 터져버리니 밀릴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여기서 계속 발생했습니다. 전방대대 예비중대가 후퇴하는데 문제는 후퇴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주 저항선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북한군의 공격이 이어진 겁니다. 포격과 공격, 압도적인 화력에 밀린 군은 주 저항선까지 포기하며 후퇴를 결정했죠. 그렇다보니 7번 국도 일대에 배치되었던 제10연대 2대는 화상천의 방어선을 포기하고 주문진으로 후퇴하게 되었고요. 제10연대 제1대도 구령대 일대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며 광원리 부근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6월 25일에 해가 뜨기 시작하며 북한군 상륙부대는 강릉 정동진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마을 주민을 동원하여 수송선에서 하역한 탄약과 보급품을 뒷산으로 운반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이때까지 국군의 정은 없었습니다. 전방에서 국군 부대가 후퇴하기 바빠서 미처 해변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766부대가 삼척 남쪽의 임원진리에 상륙하여 태백산맥으로 침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해안 경계선이 뚫리고 만 겁니다. 이들은 산성우리에 있던 대한 흑연 무연탄 주식회사 강릉강업소를 급습하여 숙직 중이던 직원과 대한청년단, 강릉군단 총무부장 등 민간인 4명을 납치하였고 이곳에 1개 대대를 배치하여 강릉을 향하여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강릉이 포위된 것이죠. 물론 8사단이 아예 후퇴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8사단은 북한군의 남침 이후 바로 작전회의를 소집해 제21연대 강릉 이동과 연곡천, 사천선에서 적을 경멸하여 강릉을 사수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병력이 2개 연대밖에 없다 보니 육군본부의 1개 연대의 증원을 긴급 요청했고 공병대를 예비대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하고 있던 제10연대가 싹 밀리다 보니 제8사단은 이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군수품을 파괴하라 지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피난 및 소개 명령을 내리고 민간 차량을 징발해 강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작전을 세우게 되었죠. 이때 강릉 학도국단 산하 14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8사단의 후퇴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탄약과 보급품의 운반과 환자 구호와 연락 업무를 수행하여 8사단의 전쟁 수행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학도병 참전의 효시가 되었죠. 학도 의용군의 도움 덕분에 8사단은 군수품의 차량 적치 작업이 완료되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8사단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북한군의 공격을 조금씩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10연대는 북한군이 명동에 상륙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57m 대전차포 중대와 제4중대를 안목과 안인진 일대로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적의 상륙부대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더 많은 상륙을 위해 안인진 해변에 접안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안인진에 도착한 대전차포 중대가 적의 선단에 맹렬한 포격을 퍼부으며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제4중대도 대포동의 방어진지를 급편해 북한군 1개 중대 규모의 군사를 경멸함으로써 약간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북한군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안인진, 대포동의 교전 상황을 보고받은 제8사단 남쪽에서도 북한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강릉 남쪽 12km 지점의 군성강의 방어진지를 급편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문제는 8사단의 군부대가 와해가 되어 후퇴하던 시점인지라 어떤 군부대를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파견된 제21연대가 강릉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죠.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군부대도 공병대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보니 8사단은 제10연대에 어떻게든 살아 돌아와 군성강 방어를 진행하는 명령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8사단도 공병대대를 영곡천 주저항산에 배치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병대대는 예하 3개 중대로 전투 편성을 마치고 제10연대에 배속되어 연곡천 주저항선 진지를 지키라는 명령이 하달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제10연대 제2, 3대대가 군성강에 도착하여 방어 진지를 급편하였습니다. 또한 제21연대도 강릉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역 내 민간 차량을 징발하여 기동력을 확보하고 평에 주둔하고 있던 제1대대로 하여금 옥계 일대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알리게 되죠. 제21연대는 빠르게 행군을 개시하여 6월 26일 10시 30분경에 겨우 강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성강 방어선에 도착한 데 성공했죠. 제10연대와 제21연대
네덜란드가 주정선의 방어진지를 재편하면서 이제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18 야전 포병대대가 후방의 석교리에 포진하여 포격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강릉 부인회와 청년단이 야전 치사장을 대신 설치해주었는데요. 군경에게 주먹밥을 공급해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제8사단은 영곡천에서 송림리까지 4km의 방어선과 남쪽을 3km 정도의 방어중심을 가진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곡천은 강폭이 200에서 250m 정도지만 수심이 깊어 교동과 송림리의 여울 외에는 도섭이 불가능했습니다. 더해서 7번 국도와 영곡천이 만나는 지점에는 목교가 가설되어 있었으나 자주포를 포함한 중장비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국군으로서는 희망찬 소식이었죠. 그래서 8사단은 목교를 통해 적대를 유인하고자 목교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살상지대로 설정하여 적을 유인하여 경멸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국군이 너무 북한을 얕잡아 본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8사단은 실전 경험이 많았던 군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무장공비들이겠지 판단하고 주문진과 참마봉을 탈환할 생각까지 하는데요. 6월 27일 새벽 4시가 되자 북한군은 맹렬한 포격을 가하며 국군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포격을 하다보니 국군이 전인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보니 북한군이 야습하자 국군이 하나둘 무너지게 되었고 연쇄적으로 방어진지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21년대 후발대인 제3대대가 군가를 부르면서 강릉에 도착하자 타계책 모색에 골몰하던 국군은 즉시 제3대대를 사천선에 투입하여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북한군의 사천선에 묶어둠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국군이 전위를 상실하고 후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강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8사단은 강릉을 포기하고 제천의 목표를 하여 평창으로 철수를 변경하게 되었죠. 사실상 8사단이 전투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8사단은 26km 정면을 겨우 1기연대로 전단시킨 데다가 연대 일부가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되어 실제 38선 경계 임무는 2개 대대가 담당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사단급 병력이 공격을 해오니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병력을 온전히 후퇴한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강릉까지 함락되게 되었고 전방 도시는 전부 다 함락되게 됩니다. 북한군은 이제 매섭게 서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죠.